아기가 하루 500ml를 겨우 먹을 때 더 먹이는 방법. 아기가 하루에 겨우 500ml를 먹는다면 지금 뭔가 속이 불편해서 좀 적게 먹어야 할 때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80ml를 3시간에서 3시간 반 간격으로 하루 7회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중에 몇 번은 50에서 70만 먹기도 할 거예요. 심한 경우는 30에서 40ml만 먹고 안 먹겠다고 할 수 있어요. 즉시 다시 먹어보라 권하지 말고 10분 뒤에 추가로 더 먹여보고 조금 먹다 말면 다시 10분 뒤에 먹여보면서 1시간 안에 70ml 근처까지 섭취량을 채워주고 다음 수유텀까지 2시간 동안은 먹이지 마세요. 아기가 이전에 먹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과식이었을 수도 있고 배앓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배고프지 않은 시간에 부모가 계속 먹기를 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 스스로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도 속이 불편할 때는 우리 죽 같은 소화가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서 며칠간 속을 달래주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도 과식하면 힘들 수 있고 배앓이를 하면 속이 불편해서 밥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기의 성장만을 생각하고 계속 먹으라고 하면 아기는 속이 불편해서 잠시 덜 먹고 속을 달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더더욱 먹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공복감과 배고픔을 가르치기. 아기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고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먹이기 때문에 며칠간은 하루 총 수유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전보다 하루 총 수유량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는 더 먹어야 하는데 이런 다급한 마음이 들겠지만 일주일 정도는 꾹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아기는 덜 먹는 며칠 동안 속이 편안해지고 진정되면서 정상적으로 느껴야 되는 공복감과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공복감과 배고픔을 아는 아기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먹겠다고 나서기 시작해요. 하루 총 수유량이 적더라도 최소 1주는 꼭 기다려주세요. 하루 중 1, 2회, 특히 밤중에 최대한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 안 돼요. 과식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 수유부터 이제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니 꼭 기억하세요. 아기의 하루 일과가 규칙적인가요? 아기가 낮잠을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자나요? 아기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면 아기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아기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낮잠을 잘 재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기에게 꼭 규칙적인 일과를 갖게 하세요. 규칙적인 일과를 통해서 아기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기가 기분 좋아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그러면 잘 먹게 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낮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고 초저녁도 비슷한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고 피로감이 덜하잖아요. 우리 아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낮잠을 2시간 가까이 자도록 도와주세요. 잘 안 돼도 며칠 아기가 잘 때 옆에 엄마도 함께 자면 아기의 몸에 낮잠 습관이 배입니다. 초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기도 아, 낮잠 자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 잠이 안 오면 자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아기 주도형 젖병 물리기를 꼭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젖병 물리기. 아기 주도형 젖병 물리기 강의를 꼼꼼하게 따라해 보세요. 아기가 공기를 덜 먹으면 확실히 섭취량이 올라갈 거예요. 아기가 먹기 싫어할 때 부모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가 먹어야 될 양을 다 먹지 못했을 때, 아기가 먹기를 중단했을 때, 그때도 잘 먹었다고 꼭 칭찬해 주세요. 우선 아기가 그만 먹겠다고 했다면 젖병을 치우고 아기와 눈을 마치고 잘 먹었어, 그랬어, 엄마랑 트름 해볼까? 너무 잘 먹었어 하면서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우선 눈 맞춤을 하면서 무척 이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부드러우면 아기도 불쾌하지 않기 때문에 30분 지나 10분 뒤에 다시 권했을 때 아기가 다시 조금 더 먹어줄 수 있어요. 적어도 5분간은 젖병을 치우고 보여주지 말고 다시 권하지도 마세요.
아기가 먹기 싫다고 고개를 휙 돌렸을 때 아기를 꽉 잡고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해요. 아기는 만 2개월부터 부모가 자신을 압박해서 꽉 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먹는 중에 아기가 몸에 힘을 꽉 주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짜증을 내려 한다면 부모도 함께 그때 몸에 같이 힘을 빼주세요. 부모가 항상 몸에 힘을 빼려고 노력하면 아기는 자신을 꽉 잡지 않을 것을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기가 좀 덜 먹거나 하루 총 수유량이 줄어들면 엄마들 마음에 힘을 잃죠. 내 탓 같고. 하지만 절대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아기의 이 시각 발달이 너무 활발하거나 뒤집으려고 막 준비하거나 어떤 활발한 그 신체적인 발달이 생길 때 아기들이 먹는 데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죄책감과 좌절감을 제발 던져버리세요. 마음이 지치면 지칠수록 아기가 어제보다 오늘 20ml만 덜 먹어도 막 나도 모르게 이 막 수유량이 집착하면서 막 이 20ml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속상하고 밥이 잘 안 들어가고 막 마음이 너무 지쳐요. 엄마들 마음이 얼마나 지쳤을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아기가 적게 먹어도 아기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엄마들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갖고 제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에 알려드린 것을 찬찬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잘 안 먹는 아기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